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집은 양주 옥정 더원 파크빌리지입니다.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두 곳 청약지 중에 한 곳이고요. 제가 입지부터 조건까지 가볍게 둘러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민희입니다. 자, 그럼 개요부터 살펴볼게요. 다음 주에는 더샵 지재역 센트럴파크 2블록하고 양주 옥정 더원 파크빌리지 두 곳이 청약 예정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들은 두 곳 중에 한 곳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 물량이 85제곱미터 이하 25%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특별 공급 수량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서울이고요. 여기가 양주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곳들은 물리적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생활권이신 분들은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되지만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답사를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28개 동에 930세대고요. 지역 우선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있는데요.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입니다. 여기가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고요. 가까운 여기 덕계역하고 회정역이 있는데요. 덕계역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는 가기 힘듭니다. 한 가지 더 지하철 7호선 옥정역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옥정역 같은 경우는 아직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번 청약 예정지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덕계역 인근에 단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이번에 분양하는 곳하고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여기가 4억 1천만 원이고요. 양주 덕계 범양 마더빌이 5억 6천인데 입지도 좀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딱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이긴 한데 주변 시세를 보면 그렇게 막 심하게 적용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고 향후 이렇게 가치가 괜찮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상한제가 적용된 곳이니까 나쁘진 않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출퇴근하시면 어떨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덕계에서 종로 3가까지 가면은 갈아타지는 않아도 돼요. 하지만 1호선 자체가 속도가 그렇게 빠른 노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58분 정도 걸리고요. 서울역도 갈아타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도 1시간이 조금 더 넘게 걸립니다. 여기는 84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4억 1000만 원이 최고가입니다. 제가 처음에 특별 공급 수량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총 930세대 중에 특별 공급이 539세대, 일반 공급이 391세대입니다. 특별 공급이 좀 많죠? 일정하고 1순위 자격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는 특별 공급이 2월 8일에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1순위가 2월 9일에 해당 지역, 기타 지역 다 한꺼번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2순위는 2월 10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순위 요건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가 청약 과열 지역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나셔야 되고요.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하셔야 되는데 예치 기준 금액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요 금액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시죠? 세대 주여야 되고요.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고요. 경쟁 시에 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의 30%가 우선 공급됩니다. 자, 여기까지 양주 옥정 더원 파크빌리지 입지부터 청약 자격까지 간단히 둘러봤습니다. 이쪽 양주시 생활권이시거나 아니면 이쪽 가격이 매력적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약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